스페인 유학 시절 때 많이 힘들었고 좋았던 적은 없고 많이 힘들었어요. 사실 코로나가 터지면서 갈 곳이 없었어요. 모든 게 다 절망적이고 이제는 그만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15년?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만나가지고 친한 친구 사이로 계속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. 어때요? 슈퍼로브 평소에 좀 즐겨보시나요? 네, 슈퍼로브 맨날 보고 있어요. 올라올 때마다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해주면 제가 이제 오는 길에 또 인혁이한테 코치를 좀 해줬거든요. 그래서 인혁이가 이제 그 코치대로만 하면 제가 MOM 받을 수 있다 했는데 기대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. 야, 깜짝! 딱 오늘 주장을, 예, 주장을 딱 달았네요. 아무래도 제가 왔다고 이제 학교에서 체육 시간이나 이럴 때 이제 같이 축구하고 뭐 달리기 시합도 하고 어느 날은 인혁이네 집 가서 자고 어느 날은 저희 집 가서 자고 막 이러면서 더 친해진 것 같아요. 제가 외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TV로도 사실 잘 못 보고 이렇게 진짜 가까이서 제대로 차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진짜. 오늘 한번 얼마나 잘하나 봤는데 사실 장결이 선수가 더 기대되긴 하네요. 좋아! 오. 저런 건 아주 좋은 플레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인혁이가 이제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제가 슛 좀 때려서 이제 골 욕심도 좀 부려봐라 라고 했는데 오늘 꼭 골을 넣었으면 좋겠네요. 인혁이 제가 왔는데 너무 어릴 때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인혁이가 이제 머리가 길고 잘생겼거든요. 아, 왼발이 쉽지 않네요. 오른발만 있나 봐요. 네, 어느 날 이제 축구하다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인혁이 번호를 따가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대동초 분이셔가지고 걔가 스카우트 돼서 간 건데 대동초 메탄중 이렇게 가고 또 스페인까지 가니까 이제 그제서야 아, 내 친구지만 그래도 천재긴 하구나. 그래서. 야, 잘했어. 잘 뛰는데. 아니. 조언 좀 해줘봐. 저기서 가고만 하고 있어, 왜. 니가 가. 그렇게 이번에 골 넣을까 막을까? 어? 골 넣을까 막을까? 아, 넣어. 내가 오늘 너한테 지시한 거 딱 하나. 야, 인혁아. 주장답게. 알지? 혼날 거 많은데.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제 약간 자아도취 좀 있고 그런 느낌이 있죠. 이제 인혁이가 달리기 시합을 했었거든요. 인혁이랑 저랑 이제 제가 이겼거든요. 제가 이렇게 보면서 뛰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아직도 저는 그게 기억이 남네요. 인혁이를 이긴 게 네, 본인은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. 와우! 오, 방금 거 아주 좋은 마라톤 요청이었는데 저런 걸 좀 아이고 패스가 아쉬웠네요. 아, 저번에 그 원창현 선수랑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뭐 자기를 알아봐서 사진을 찍어달라 했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너 말고 원창현 선수님을 알아본 거다 이러니까 이제 그래서 자기가 물어봤대요. 또 그분한테 혹시 이 원창현님을 알아보고 찍어달라 한 거냐고. 굳이 또 네, 이미 여기서부터 클래스가 나온 거거든요. 친구로서의 장점은 네, 좋은 친구인데, 네, 뭐, 단점이 없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제가 좋은 친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. 인혁아, 불러놓고 골도 못 넣고, 아쉽다, 인혁아. 그래도 진짜 고생했고, 앞으로 골 넣으면 나에게 서리머니 한번 부탁할게. 하나, 둘, 셋.
연계나 뭐 이런 면에서는 아주 좋았는데 결국 골을 못 넣지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쉽다라는 평을 남기겠습니다. 축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 같고요. 제 포지션상 공격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없었고 감독님께서 이제 주장 완장도 채워주시고 좀 더 믿음을 주고 싶었습니다, 감독님한테. 결론은 축구에 대해서 많이 모른다. 일일 코치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아까 또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. 달리기를 대결을 했었는데 자기가 이겼다.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170이었거든요, 초등학교 때. 키도 크고 피지컬적으로 좋아가지고 누구 하나 가까이 오지 않았다. 그래서 조금 더 강하지 않았나, 제가 더 빠르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.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키가 168인가? 저는 170이었어요. 네, 뭐 제가 2cm 좀 더 크거든요.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데. 스페인 유학을 어떻게 가셨나요? 어렸을 때 테스트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제 말라가라는 팀의 테스트를 볼 수 있도록 연결해 주셨는데 3주 정도 테스트를 보고 나서 이제 같이 훈련을 하고 저 역시도 나이 제한이 걸려서 경기를 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. 스페인 유학 시절은 어떠셨나요? 잠시만요. 이렇게 얘기하면 천천히 네. 하셔도 돼요. 스페인 유학 시절 때 많이 힘들었고 좋았던 적은 없고 많이 힘들었어요, 사실. 정말 그래도 좋은 팀에는 많이 있었어요. 마지막에는 구강컵이라는 큰 대회도 나갔고 조금 더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1부 리그에 데뷔를 하지 못한 거, 그게 제일 아쉽고 엄청난 큰 벽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어떻게든 한 번은 도전을 해보고 싶었던 무대이기도 하고 결과로는 아쉽게 정말 안 됐지만 저는 솔직히 후회는 없습니다. 정말 모든 선수들도 외국을 나가고 싶어하는 게 크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조금이나마 경험을 해왔고 그거를 토대로 다음번에는 실수를 안 할 수 있도록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. 상현이 형 유튜버를 들어가 봤어요. 상현이 형한테 그냥 댓글을 한번 남겼는데 답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 이제 인여가 왔냐 이렇게 왔는데 사실 이것도 저는 진지하게 안 가고 싶은데 진짜 이렇게 저한테 아낌없이 말해주고 사실 이런 게 쉽진 않거든요, 저한테. 초반에 몰랐던 사이인데도 근데 창현이 형이 계속 다가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돋아주고 하니까 사실 저는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, 진짜로. 네. 매일 전화 왔을 때 사실 제일 힘들 때마다 전화가 왔거든요. 힘들 때 항상 저도 느끼는 거지만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 때 연락이 오면은 소중함을 못 느끼는데 힘들 때 전화가 오면은 소중함을 많이 느끼니까 그럼으로써 좀 더 끈끈해지지 않았나.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, 이 친구랑.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가 맨날 영상통화 이런 거 하면은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좀 씻어라 이거거든요. 방금 씻고 나왔다고 하긴 하는데 그게 씻은 거냐 맨날 이런 식으로 일부러 막 더 장난치고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. 애가 너무 펴져 있어요. 네, 우울해 있고 한 것 같아갖고 한번 화내시죠. 아 야 인형아, 나중에 좋은 팀 가면 내가 꼭 직관 하러 가서 열심히 응원하고 화이팅 하고 그땐 골 넣어줬으면 좋겠고 열심히 해라. 고마워. 고마워. 눈물이 난다. 저는 사실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갈 곳이 없었어요. 에이전트랑 얘기도 해보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모든 게 다 절망적이고 이제는 그만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슈퍼러브 측에서 제의가 왔었고 무조건 출연한다고 얘기를 드렸고 왜냐면 어떻게든 저를 알리고 싶었고 슈퍼러브 아니었으면 축구에 흥미를 덜 느끼지 않았을까, 다시 축구에 더 조금이나마 도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어떻게든 좋은 팀에 들어가는 게 가장 큰 목표인데 지금까지 더 준비하면서 최대한 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요. 진짜로. 'Cause you was never set in stone, and things go down with a magic of their own. And when you think you got.